안녕하세요, 상은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낙지 볶음을 해볼 텐데요. 저는 냉동 낙지를 샀습니다. 냉동 낙지도요 잘 볶아 놓으면 맛있거든요. 이거를 맛있게 하는 방법으로 해드릴게요. 먼저 여기 머리를, 여기 있는 내장을 떼야 되는데요. 이렇게 뒤집으시든지 아니면 뒤집기 힘드시면 가위로 이렇게 살짝 자르시면 여기 잘 뒤집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장을요 제거해 주시고요. 이거는 가위로 잘라내면 됩니다. 눈이 있거든요. 이 눈은 가위로 자르시면 되는데 우선 칼로 살짝 끝을 이렇게 조금 해주시고 자르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입 있잖아요. 입도 칼로 살짝 이렇게 자국을 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시면 이러면 돼요. 이제 두 마리 다 다듬었고요. 여기다가 소금을요 이렇게 한 줌을 넣고 굉장히 많이 치대줘야 됩니다. 밀가루도 하시고 하는데 소금으로 굉장히 많이 치대주면 낙지 사이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거 있죠, 물때 같은 거 깨끗하게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미끄덩거리는 것도. 그러면 거품도 일어나고요. 이 거품 색이 회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냉동치고도 이게 좀 싱싱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바로 데쳐서 이제 자르셔도 되는데, 기왕 만지는 거 이제 데쳐서 또 자르면은 도마를 또 만져야 되잖아요. 기왕 만지는 거 썰어서 저는 데치겠습니다.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데치겠습니다. 제가 방금 낙지에다 소금을 넣고 주물렀기 때문에 낙지가 소금 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넣지 않고 그대로 데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익히실 필요 없습니다. 끓일 필요도 없고요. 넣자마자 이렇게 바로 탱글탱글해지면 이렇게 탱글탱글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지시면 돼요. 바로 끓일 필요 없고요. 넣었다가 바로 이렇게 소독해준다 생각할 정도로만 살짝 넣었다가 이렇게 빼시면 탱탱한 낙지가 돼요. 여기서 익혀버리면 질겨지거든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데쳐서 왔고요. 오늘은 콩나물도 데쳐서 나중에 마지막에요 낙지 양념이랑 비비는 거 해볼게요. 여기 들어간 재료는 양배추, 양파, 그리고 대파, 청양고추. 낙지 볶음은 조금 매콤한 게 좀 제맛이잖아요. 한번 썰어보는데요. 양배추는 이 정도로, 떡볶이 길이 정도로 써셔도 되고 조금 더 크게 써셔도 돼요. 자, 대파도 한 뿌리 정도. 양파 한 개 넣어줄게요. 양파는 조금 굵게, 크게, 자, 채 썰듯이 잘라 넣겠습니다.
양파도 이렇게 조금 뜯어 놓으면 나중에 볶으실 때 편해요. 저는 겨울에는 이렇게 냉동시켜 놓은 고추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자, 이거는 찹쌀가루인데요. 찹쌀가루나 녹말가루 한 스푼 따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양념을 이제 따로 준비할게요. 고추장을요, 두 스푼 넣을게요. 낙지는 이제 빨리 볶아야 되기 때문에 양념을 만들어 놨다가요, 부어서 금방 볶아야 돼요. 고추장과 고춧가루는 반반 섞을 겁니다. 고춧가루 두 스푼 넣고요. 마늘도 넉넉하게 한 스푼 넣고요. 생강 있으시면 좀 쓰시면 이게 좀 비린 맛을 좀 제거해주고 좋아요. 근데 저는 생강청이 있어서 한 스푼만 쓸게요. 이거는 술입니다. 술 드시고 나면 술이 쓰시면 좋아요. 저는 이게 소주거든요. 맛술도 괜찮고 뭐든 다 괜찮습니다. 두 스푼입니다. 후춧가루는 맨 마지막에 뿌리셔도 되는데 하다가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 넣을게요. 후춧가루 약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넣어줄게요. 설탕 두 스푼 넣어주는데요. 이 정도로. 이 정도면 많이 단 편은 아니에요. 설탕 이 정도 넣는 거는. 그냥 보통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정도.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합니다. 소금 반 스푼 넣을게요. 저는 콩나물에 물을 좀 넉넉히 부었습니다. 보시죠. 한 500ml 정도 부었는데 콩나물 데치고 남은 이 국물을 소금을 타서 쪽파를 띄어서 이제 국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밥도 비벼먹기 때문에 국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이거든요.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에 물을 조금 넉넉히 넣고 국물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자, 옆에 불로 옮겨놓겠습니다. 이걸 볶아주려면 식용유를 조금 먼저 둘러야 되거든요. 자, 식용유 두 스푼 넣겠습니다. 이제 빨리 볶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넣어서 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 불에서 빨리 볶으셔야 돼요. 이렇게 다 넣으시고요. 이제 센 불에서 좀 빨리 볶아줄게요. 이렇게. 이제 센 불에 볶아서요. 양배추가 살짝, 겉만 살짝 익으면 돼요. 양배추 완벽하게 익히시면 물 생기거든요. 데쳐서 물에 받쳐놓은 낙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 안에 끝내야 돼요. 양념을 넣어주고요. 이제 섞어주면 끝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빨리 해야 돼요. 야채들이 한 50%만 익으면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요, 마지막에요. 여기 찹쌀가루 있죠? 펴서 넣어주고요.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이거 금방 익거든요. 찹쌀가루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거 금방 물 생기거든요. 이게 양배추 이런 데서 물이 금방 쏙 생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그러면 다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에요. 참기름 넣고 통깨 좀 뿌려주면 끝났고요. 불은 끕니다. 참기름 좀 넣어주고요. 불 끄겠습니다. 통깨 좀 넣어주고 한 스푼 넣어주고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나물이 끓고 있는데 이제 끓고 나서 2분이면 이제 건드시면 돼요. 자, 이제 콩나물은 2분 끓었으면 건더기는 건져주시고요. 건더기는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 계속 더 물러지거든요.
일부 국물은 남겨서 소금 간 하시면 돼요. 참기름 물론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고요. 참기름 한 방울만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참치에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나머지는 소금으로 간해주시면 됐습니다. 쪽파나 대파 다진 거 조금만 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낙지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지볶음은요, 이렇게 콩나물은 데쳐서 바로 찬물에 헹궈서 묻히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김가루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낙지 비빔밥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콩나물국